제 이름은 민정필이고요. 시원스쿨에서 문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좋은 강의로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A2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독일어를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패턴에서 어떻게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A2 시험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어떤 쪽집게 같은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힌트가 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독일어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공부는 많이 못했었거든요. 독일어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서 이번 기회를 통해 강의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원래 시원스쿨 독일어를 수강하고 있는 중에 강의를 알게 되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시험에 대한 막연한 긴장이랑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좀 극복하게 된 것 같아서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지 마세요. 이거 카메라 나오니까. 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자! 아셨죠? 이제 프리쉬가 여러분들 신선한이라는 뜻이죠. Precious boat, 신선한 빵, 신선씨예요. 설룽탱. 자, 그래서 가능하나? 네, 강사님께서 재밌게 수업을 해주셔서 독일어를 되게 재밌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되게 재밌었어요. 항상 영상으로 뵀던 것처럼 정말 재미있었고 열정이 넘치셔서 오늘도 즐겁게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독일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독일을 더욱더 친근감 있게 다가가신다면 너무 시험을 준비하지 않으시더라도 평상시대로만 하시면 다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이 다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해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드리고 제 강의 항상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